네, 발전합니다. 네, 삼성 증권 해외 주식 적립식 이벤트가 시작됐죠. 네, 5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요. 3번 적립을 하면 되고 최소 1달러 이상이고, 뭐 기존 고객들은 100불러 이벤트를 해야겠죠. 먼저 잡힌 물고기 대상 이벤트고요. 네, 이 이벤트죠. 8월 21일부터 네, 9월 29일까지고요. 이벤트 신청하고 적립식을 1회 이상 성공해야 되는데, 1회 성공하면 네, 1달러고, 2회 성공하면 3달러, 3회 이상 하면 5달러입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벤트 종료일 전까지인데 적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적립을 유지하라는 게 잔고를 유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립만 뭐 매도는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벤트가 9월 29일까지니까 적립을 30일까지 유지하면 될것 같고, 상단에서 네, 이벤트 신청하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 아래쪽, 뭐 어플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요. 어플 아래쪽에서 네, 해외 주식 소수점 적립 바로 하기를 눌러서 기간이랑 금액을 다 설정할 수 있고, 적립 버튼을 누르면 뭐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네, 적립 목표 세우두기 누르고 적당한 종목을 골라서 하면 될것 같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알파벳으로 1달러부터니까 혹시 모르니까 1.2달러 정도로, 가끔가다 적립식 하다 보면은 1달러를 주문해 놓으면 1달러가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달러가 최소이기 때문에 1달러는 체결이 될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1.2달러 해 놓은 거고, 매월 매주 매일 선택할 수 있고요. 요일도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은 3번 이상만 적립하면 되니까는, 가격 관찰 주문 메뉴가 있는데, 네, 이걸 선택해야겠죠. 가격 관계 없이 주문이 되게, 가격 때문에 체결이 안될수 있으니까. 네, 저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총 4번의 네 체결이 되겠죠. 혹시나 3번만 딱 설정해 놨다가, 적립 유지는 이벤트 기간 이후까지 일부러 해 놓은 거고요. 3번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 정도 안전하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해외 주식 이벤트 수수료도 있으니까 저는 뭐다 대부분이 안될 테고, 신규인 분들은 네, 100불러 이벤트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